최태준 씨라고 혹시 아세요? 알죠. 최태준 그 박신혜 네, 네. 결혼한 그 남자 아니야? 네. 배우? 배우. 네. 잘생긴 배우. 잘생겼더라. 알지. 잘생긴 배우 나 다 알지.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뉴스 본 것 같아요. 네. 어, 뉴스 본. 궁합이 좀 어떤지. 궁합? 네. 잘 맞을까요? 박신혜? 잠깐만. 네. 박신혜, 최태준. 궁합은 많아. 일단 궁합은 좋은데 네네. 최태준이 확실히 연예인이긴 연예인이거든요. 연예인 끼가 많아. 그렇다라 보니까 주변에 네. 조금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박신혜가 조금 그런 쪽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어. 오해 아닌 오해 같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소리는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넘어가야 될 거고 박신혜도 성격이 만만치는 않아. 근데 타고나게 깔고 있는 우울증이나 조금 소극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도 좀 갖고는 태어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박신혜가 이렇게 마냥 밝은 애는 아니에요. 내가 볼 때는 밝은 애는 아니야. 그래서 타고나게 갖고 있는 우울증, 우울감,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애라서 박신혜 같은 경우 남편한테 좀 모진 말 예를 들어 뭐 아니면 야! 싫어! 뭐 이런 거 있잖아. 왜 부들끼리 그렇게 하잖아.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? 한 거지. 왜 안 닮았어? 아니 그렇게 조금 소리를 치거나 네. 이렇게 좀 과격한 면이 어떤 부분에서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툴 수는 있어. 네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이가 궁합이 아예 안 맞지는 않는데 그런 걸로 다툴 일이 조금 많이 생기다 보니 조금 후회져서 박신혜가 좀 울 일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. 그래서 최태준이 조금 박신혜를 안고 조금 조화를 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되진 않을까. 이혼한다? 이혼은 갑자기 하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약간 같이 살다가 네. 좀 떨어져서 오래 살다가 좀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되는 거지. 근데 그래도 이런 안 좋은 시기만 조금 넘어서 가면은 잘은 살 것 같아. 근데 이제 싸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 애기는 애기가 지금 임신됐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. 애기는 얘네, 그 부모하고 합이 잘 맞는 애기야. 합이 잘 맞는 애기라서 태어나가지고 사랑받으면서 잘 클 애기긴 한데, 이제 이 둘의 성격적인, 성향적인 부분, 그리고 최태준이 이 남자 배우가 확실히 난 끼가 많은 연예인이거든요.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, 사실 노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고,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. 이 최태준이라는 사람이. 그렇다라 보니까 조금 집안에서 뭔가를 와이프와 함께 뭔가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적인 부분 활동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다라 보니까 최태준은 내년에 조금 더 운기로 보면 활동을 하기가 좋고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 바쁘고 요런 형국이 될 것 같고 내년에 박신혜는 조금 조용조용하고 혼자서 뭔가 조금 태교도 하고 요렇게 조금 가만히 눌러 있어야 되는 수전이다라 보니까 거기서 오늘 우울증, 우울감, 감정 기복 요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내년에 남편은 밖으로 나가 있고 와이프는 집안에 눌러앉아 있는 격이란 말이에요.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의견 차이나 충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내년에 크게 싸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년만 조심해서 내년만 넘기면 잘 살 수 있어. 얘네 둘이는. 그래서 그것만 잘 알면 돼요. 우리 박신혜 씨, 최태준 씨 내년만 싸우지 마요. 내년만 안 싸우면 내후년에는 둘이 합이 들어서 조금 내가 문서도 가지게 되고 내가 좀 내 이름으로 크게 뭔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찍을 일이 있을 거란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아셔가지고 내년만 무사히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